안전 농산물 플랫폼 농민과 소비자의 TV 모두 싹 TV. 어떻게 약 관리를 하냐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런너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뿌리가 좀 더 튼튼하게 크고 그다음에 대가 좀 든든하게 더 굵어질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나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강원도 정성군 인계면 730고지. 여기는 감자를 지금 심고 있습니다. 4월 26일 날 200 감자를 심었습니다. 200 감자? 네. 우리 과자 공장에서 이제 감자 최종을 해서 저 아래서 이제 감자 이 종자를 심어가지고 그 감자를 가지고 과자 공장에 가져가서 이제 과자를 만들어요. 천평을 전부 다 오리온을 그대로 보내는 건가요? 예. 생육이 상당히 양호한 편이에요. 올해 감자 밭에 이제 계속 저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씨가 잘 안 붙은 편인데 네. 그래도 감자가 잘 컸어요. 평당 수확량 지금 올해 계약한 것은 15kg에서 20kg 정도. 일반 농가에서는 보통 한 10kg에서 한 12kg 정도 나옵니다. 그럼 차이가 많이 나네요. 밑비료하고 밑거름, 그 다음에 어떻게 약 관리를 하냐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유황. 유황. 예. 유황을 좀 접목을 해보신 거예요? 예. 지금 이제 감자 심어가지고 꽃이 피었으니까 감자알이 이제 작은 것이 맺히려고 이제 런너가 뻗어 나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제 뽑아보면은 네, 수확량을 알 수 있어요. 한번 보러 가시죠. 에이, 감자가 이게 줄기가 지금 하나, 둘, 셋 이렇게. 아우 감자 컸네 뭐. 이게 이 런너가 한 개가 감자가 한 개씩 달리는 거거든요. 둘, 셋, 넷, 18개 정도 되네요. 18개. 예. 지금 맺혀 있는 거 포함해서 18개입니까? 예. 얘네들까지 다 세신 거죠? 예. 지금 런너가 이게 들어간 것이 이게 건너가는 게 네네. 이게 감자가 맺히거든요. 이게. 지금 이 정도면 상태가 어때요? 상당히 양호한 거예요. 상당히 양호합니까? 예. 지금 요거는 이제 씨감자. 아, 씨감자를 이제 심어 두신 거고. 씨감자가 아직 달려 있잖아요. 이게 건강해야지. 감자가 많이 달려요. 뿌리 상태가 좋은 거예요. 런너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런너가 많이 나와 있고 네네. 감자도 아마 달렸네. 구멍 난 게 없어가지고 벌레 먹은 것도 없고 진딧물도 안 먹고. 감자는 뭐 이제 역병하고 더뎅이병. 역병이랑 더뎅이병. 그 두 개를 가장 조심해야 되고요. 그 전에 감자 농사 지었을 적에는 보통 지금쯤이면 감자 잎에 네. 구멍이 좀 뿡뿡뿡 뚫어진 게 많은데 네네. 지금 올해는 아직까지 깨끗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방제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비가 오고 나서 약을 치지 말고 네. 비가 오기 전에 미리 약을 쳐서 방제하고 네네. 예, 간격 맞춰가지고 약제 효과 떨어지기 전에 약 쳐서 방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녹색만 써요. 병은 병해충약 넣어가지고 어차피 쳐서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 녹색을 써도 유황이 저기 뭐야 일반 그 병해충이 그러니까 뭐라 그랬는 것 작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방제가 되니까 6월 1일 날 1차 살포하고 2차 네. 6월 10일 날 하고 지금 3차가 6월 18일 날 지금 약 살포했어요. 유황 같은 경우는 20리터에 80cc니까 저기 100마리에 8리터 그러니까 6월 250배. 예, 6월 1일 날은 8리터
6월 10일 날 8리터, 그리고 6월 18일 날은 10리터 넣었어요. 안녕하세요. 아유,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 나라바이오 강원지점장 이효섭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살균제 중에서 난코제브 성분이 있어요. 뭐 고기 같은 유황계통이다 보니까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건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들, 그 두 가지 성분 정도, 살균제 정도는 좀 이렇게 피해서, 혼용은 좀 피해서, 그러니까 그걸 치시고 싶으시면 좀 따로 치시던가. 이렇게 혼용은 좀 피해서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퇴비나 이런 기비나 이런 부분 잘 하고 계신데, 그 전에 저희 이제 땅부자라는 또 유형 제품이 있습니다. 그 땅부자 제품을 가지고 어느 정도 토양계량 효과가 있기 때문에 50평에서 100평 기준으로 한 포 정도를 사전에 살포해 주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 병의 예방 효과도 있으면서 토양계량 효과도 같이 보실 수 있는 제품이 또 있습니다. 뿌리가 좀 더 튼튼하게 크고, 그다음에 대가 좀 든든하게 더 굵어질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 뿌리 쪽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모드싹 아미풀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동물성 아미노산에다가 펄빅산이 같이 섞여 있는 제품이고요. 그거를 가지고 저희 모드싹을 살포하실 때 혼용해서 같이 살포하신다고 하면 뭐 뿌리 밝은이나 이런 쪽에 좀 더 뿌리 밝은 쪽도 좋고, 또 지금 저온이나 이런 때 저온 스트레스나 냉해나 이런 거 회복에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 있고요. 또 이렇게 대가 굵어지고 뭐 절간이 좀 짱짱해지고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또 모드싹 규산항이라는 제품이 이번에 신제품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드싹이랑 또 모드싹 규산항을 쳐주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어차피 감자 같은 경우는 억제를 시키면서 키우는 게 중요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억제도 보면서 그 다음에 절간도 좀 더 짱짱해지고 튼튼해지고 대도 굵어지고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자 같은 경우는 유황도 중요하지만 마그네슘 성분이 어차피 잎도 굵게 하고 이게 광합성을 해야 어느 정도의 또 녹말 형성이나 이런 게 해서 맛 좋은 감자가 생성되기 때문에, 모두싹 칼마도 저희 또 제품이 있기 때문에 뭐 치실 때 모두싹을 치실 때 모두싹 칼슘 마그네슘이 같이 있는 모두싹 칼마를 같이 혼용해서 치신다고 하면 좀 더 뭐 좋은 감자를 수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감자 생산을 하면서 뭐 될 수 있으면은 농약은 안 치는 게 뭐 먹는 데도 좋고 발충제나 살균제를 좀 덜 치려고 지금 이제 유황을 갖다가 지금 쓰고 있어요. 누가 먹어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이제 먹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모두싹은 어차피 특징 자체가 뭐 살균, 다중활성 살균 기작이라고 해서 여러 살균 효과를 내는 부분, 뭐 흡수나 이런 게 어려운 영양소도 다 이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쪽만 잘 활용해서 쓰신다고 하면 뭐 굉장히 뭐 훌륭한 감자를 생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생육 상태가 좋으니까 이게 보통 그러니까 한 15개는 달릴 것 같아요. 9월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만나뵙겠습니다.